김건희 여사가 짜증을 부리면서 아 그거 내가 그렇게 어? 저 봐라 집구석에서 말이야 마누라가 대통령 위에서 상황 노릇하고 있다. 국정농단이다. 이건 명백한 국정농단이잖아. 대통령의 국정을 와이프인 김건희 여사가 이래라 저래라 민망한 하는 장면을 자주 보여줬다? 목격했다? 누가? 언놈이? 한동훈의 장모가? 한동훈의 애미가? 야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더 꺼져야겠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첫 번째 뉴스는 동아일보 단독입니다. 동아일보 단독이에요. 이 탄핵의 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언론사가 조중동 중에 동아일보다. 요만큼의 여지가 있다. 중앙일보는 뭐 폐간을 시켜버려야 될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조선일보는 뭐 지금까지도 더 지랄하고 있으니 당연히 폐간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자, 단독 보시면 동아일보 단독입니다. 한동훈 장모, 한동훈 장모가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시발점이 됐었죠. 장모 명의로 막 수십 건씩 하루에 50건씩 올리다가 여기 이제 일정 기간에 한 명의로 3개의 댓글밖에 올리지 못하는 제한이 딱 걸리니까 그때부터 전 식구들이 다 달라붙은 거예요. 야 장모 완전 스타 됐습니다. 한동훈 장모. 모친 명의 똑같은 윤석열 대통령 비방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7분 간격으로 올라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뭐 맨날 하나만한 소리? 아닙니다. 오늘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반드시 이거 여론몰이 해가지고 민의에 민심에 못 이겨서 대통령실이 어쩔 수 없이 이 한동훈이라는 놈 73년생 가발 덮어 쓴 대머리 독수리 한동훈이를 내쳐야 된다. 포털 뉴스 댓글에 올라온 내용. 한동훈 아내 진은정 딸 명의 게시판 복붙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이게 아이고 참 어지간한 어르신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진은정 딸 명의 게시판 복붙 이게 뭔 말이야? 나도 지금 뭔가 했는데 순간 아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다. 일각 누군가 한동훈 가족 이름 사용 의심. 그러면 한동훈 일가가 직접 이 여론 조작을 한 게 아니라면 아예 밝히면 되는 거예요. 입 앞에서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이 면상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보기 싫어도. 그래야 언젠간 이놈의 가발을 훌떡 벗겨갖고 문어대가리 때리듯이 찰싹 소리가 나도록 때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봐야 됩니다. 이놈의 쌍판때기를. 같은 제목글을 작성자 이름만 바꿔서 여러 번 올린 사례. 이건 뭐냐면 인위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똑같은 글을 아까 봇붓 복사해서 로그아웃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또 로그인해갖고 그걸 다시 붙여넣기. 글쓰기도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드루킹처럼 우리가 매크로를 자동 매크로를 쓰는 게 아니라 손크로라 그러잖아요. 수동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야. 복사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또 로그인해갖고 붙여넣기 해갖고 또 여기다 올리고 또 이거 복사해서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로그인해갖고 또 저쪽 게시판에다 또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광범위로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 있죠. 자,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 19분경 당원 게시판 국민의힘당 당원 게시판에는 한동훈만이 보수의 희망인 듯 혼자 깨끗하니 구태들이 못 잡아먹어 안달. 그러니까 한동훈이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크리스탈 같아갖고 우리 같은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해갖고 한동훈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났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 한동훈 빠들이. 한동훈 빠라기보다는 이 댓글 공작으로 따지면 한동훈 일가죠. 일가. 국힘 물갈이라는 제목의 글이 한동훈 장모의 이름으로 게시가 됐고 이와 똑같은 글이 아까 즉 복사하기 그리고 붙여넣기 복붙 복사해서 7분 뒤인 오후 8시 20분경 그러니까 로그아웃하고 또 로그인을 해야 되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이 한 7분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오후 8시 26분경 한동훈 모친 이름으로 또 올라왔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지금 요 글이 요 글을 이렇게 해갖고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가 돼요. 그래갖고 로그아웃하고 다시 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 글이 요 텍스트가 그대로 딱 붙여넣게 돼. 일일이 한동훈만이 보수의 희망인 듯 뭐 이렇게 안 써도 그걸 이제 복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게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요거. 지난달 12일에는 고위급 정치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면 뒤에서 윤석열 대통령 뒤에서 그럼 누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라 말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짜증을 부리면서 아 그거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면 뒤에서 여자가 짜증을 부리면서 아 그거 내가 그렇게 라는 글이 한동훈의 장모 그리고 엄마 모친의 이름으로 게시글이 작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대통령을 욕을 하고 영부인을 욕을 하고
이 정도 갖다가는 현출직 그 최고의 권력자가 욕을 한다고 해서 자신을 욕을 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경찰에다 고발하고 명예훼손 이런 거 최소한 폐렴치한 문재인도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아 했어 했기는 했는데 무혐의 처리가 나죠. 법원에서 무혐의 처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우리가 대통령실을 이해해 줄 수가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고위급 정치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면 뒤에서 여자가 짜증을 부리면서 아 그거 내가 그렇게 해. 그러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뒤에 김건희 여사가 짜증을 부렸다라고 댓글 공작을 한 거예요. 이거는 명예훼손 플러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죠.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하면은요 좌파들의 또 엄청난 프레임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 봐라 저 봐라 집구석에서 말이야 마누라가 대통령 위에서 상황 노릇하고 있다.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글을 작성한 한동훈의 장모 아니면 한동훈의 엄마 아니면 한동훈의 엄마와 장모의 이름을 도용해서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놈을 잡아야겠습니까? 안 잡아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거를 그대로 묵과해서 될 문제입니까? 아니면 고발을 취해야 됩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좌파들이 이거 그대로 프레임 공작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대통령 위에는 뭐 누가 있고 김건희가 상황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놔둔다? 수사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그대로 좌파에게 명분을 주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아무런 대응을 안 해. 대통령실에서 진짜 장모가 했던 엄마가 했던 아니면 장모 엄마 명의를 도용해갖고 썼던 어쨌든 게시글이 올라왔잖아. 그러면 이건 명백하게 해소를 안 하게 되면 명분을 좌파에게 주는 거고 좌파는 똘똘 뭉쳐갖고 이거 팩트다. 어? 국정농단이다. 대통령 위에는 김건희가 있다. 이런 프레임 공작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을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거를 한동훈의 장모나 엄마의 그 특이한 이름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 이거를 누가 제3자가 도용해서 썼다고는 안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거는 퍼센트 99.99999999% 한동훈 일가가 이런 공작을 한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과 한 패거리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은 그래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과 영부인이니까 욕을 먹어야 되는 위치고 또 이거를 괜히 섣불리 고소를 했다가 고발을 했다가 법원에 가갖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당신이잖아. 야, 뭐야 대통령이라는 놈이 그냥 함부로 명예훼손 욕 좀 먹었다고 그런 프레임에 걸리니까 지금까지는 대통령실에서 가만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까? 동아일보 단독이에요. 팩트라고. 거의 이거는 명예훼손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런 걸 그냥 방치한다 그러면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막말로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을 대통령실에서 그냥 묵과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안보에 문제가 걸릴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도 있는 거고 아 대통령이 뭐 죽었다 비상사태다 이것도 묵과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가적인 문제예요.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이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한동훈 장모와 엄마 이름 응? 엄마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면 뒤에서 여자가 김건희 여사가 막 짜증을 부리면서 아 이거 내가 그렇게 막 이렇게 이런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글을 보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정치일도 모르는 국민들은 야 이거 뭐지? 그러다가 민주당이 또 아무런 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당에서 대처가 없이 이대로 시간이 흘러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욕을 그대로 프레임 공작으로 촛불 난동 세력들이 국정농단하고 있다. 이거 봐라! 응? 대통령실에서 꿀먹은 벌이다.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대통령 위에는 김건희가 있다는 게 맞다! 이러면 국민 정서가 또 어떻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여론을 몰아서 싫든 좋든 간에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의 장모인지 진짜 한동훈의 엄마인지 아니면 한동훈의 엄마 장모의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해서 이런 악의적인 국가적으로 또 우파 이 정당으로 봤을 때 정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좌파에게 명분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국정농단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권력자가 김건희다 라는 프레임을 줄 수 있는 엄청난 허위사실 유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론을 몰아주셔서 우리는 이제는 프레임을 딱 갈아탈 필요가 있어요. 이 댓글 공작에 대한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것보다는 이런 새로운 엄청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한동훈 일가의 만행을 반드시 발본색안에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에서 묵과한다, 언론에서 묵과한다, 국민의힘 당에서 묵과하려 그래도 야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너 꺼져야겠다. 이런 분위기를 국민들이 여론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당원 게시판 일부 글은 일부 포털 뉴스에 그러니까 이 이르면 당원 게시판 글을 갖다가 아까 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뭐 DC 인사이드라든지 대형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뭐 네이버 이런 포털 사이트에다가 댓글을 단 그런 정황이라는 거예요. 포털 뉴스의 좋아요 수가 높은 댓글과도 일치를 했고 지난달 7일 0시 45분 한 네이버 뉴스에는 여권 핵심 인사는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 쪼쪼쪼쪼 중략. 이것 또한 허위사실 유포죠. 만약에 이게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한다? 아까하고 똑같은 거야. 허위사실 유포로 이거를 발본색원 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좌파들 촛불 난동 세력들의 명분을 주는 거다. 근데 이게 만약에 팩트다 사실이다. 이건 명백한 국정농단이잖아. 대통령의 국정을 와이프인 김건희 여사가 이래라 저래라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자주 보여줬다? 목격했다? 누가? 언놈이? 한동훈의 장모가? 한동훈의 애미가? 한동훈의 아내? 그러니까 진은정 이름으로 같은 글이 지금 이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봇붓 복사해서 붙인 듯 올라왔고 오후 4시 46분과 오후 5시 23분에는 한동훈의 딸 이름으로 또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자, IP가 같다고 장혜찬이가 폭로를 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동훈의 딸이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IP가 같은 걸로 이렇게 딸 이름으로 역시 이런 글을 씁니까? 아, 딸이 뭐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저격을 합니까? 하나부터 이해할 수 없이 언빌리버블이에요. 대통령실에 대한 그 국정농단 관련 좌파에게 명분을 줄 수 있는 그 확실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고발 조치해야 됩니다. 프레임을 그걸로 이제 엮어갖고 이 여론을 형성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을 내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해 협박 같은 경우는 그 경찰 수사 착수가 벌써 보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일반 당원이 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입증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또는 한동훈의 준하는 이게 드러났을 때 파장이 있을 만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 발표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현직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경찰 수사가 착수가 된 지가 보름 됐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경찰 수사 인프라가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했잖아. 예를 들면 뭐 지문 이 수사 기법이 미국 CIA에서 와갖고 막 배워가고 하고 우리나라 그 사람이 미국 가서 강연도 하고 뭐 이런 데잖아. 이 정도의 수사 기법이 있는데 그걸 하나 못 잡는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